만약에 반바지에 신는다라면은 뭐 대충 뭐 이런 느낌이 되겠죠. 안녕하세요, 알레베 CJ입니다. 오늘도 스니커즈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보여드릴 녀석은 제가 쇼츠 영상으로도 간단하게 보여드렸던 아디다스 Y3 카이와라는 모델이에요. 제가 이 모델을 처음 본 게 3-4년은 더 넘었을 것 같긴 한데, Y3의 모델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일반적인 스니커즈에서는 느낄 수 없는 특이한 유니크한 디자인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었고, 소재감에 있어서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져서 언젠가는 꼭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크림에서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한 명 아니면 업체가 대량으로 물량을 등록해 놓은 것 같던데 14만원대에 굉장히 많은 물량이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녀석의 정가가 30만원이 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반값도 안 되는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어서 저는 고민도 안 하고 바로 구입을 했죠. 제가 이 녀석의 쇼츠 영상을 올린 후에 가장 처음으로 달린 댓글이 구려였어요. 구려. 당연히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구리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저처럼 이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제가 유튜브 영상을 올릴 때는 여러분 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구리다, 이쁘다, 별로다 의견을 남겨주시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부감이 없지만, 만약에 친구나 지인이 꼭 이 녀석이 아니더라도 어떤 스니커즈를 샀을 때 이미 산 후라면은 그때는 조금 넓은 마음으로 이쁘다, 잘 샀다, 잘 어울린다 라고 한마디씩 해주는 게 조금은 더 멋진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 친구들 중에도 그런 애들이 꼭 있어요. 뭐 꼭 스니커즈가 아니어도 이미 고심고심해서 내 취향에 맞는 어떤 제품을 구입했는데, 구입해서 나는 너무나 잘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취향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놓고 이거 왜 샀냐, 이거 별로다, 이쁘지 않다라고 생각 없이 말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미 구입을 했고 나는 만족하고 있는데 굳이 그런 말로 마음을 상하게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구입하기 전까지는 그 친구를 위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나 의견들을 공유해 주는 건 뭐 너무나 좋겠죠. 아무튼 뭐 이 녀석도 많은 분들이 대중적으로 좋아하시는 모델도 아니고 거래되는 시세가 높지 않기 때문에 트렌디한 모델이라거나 뭐 비싼 모델은 아니지만, 분명히 저처럼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오늘 저의 리뷰가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구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크림 앱에서 검색해 보시면 지금도 14만원대에 아마 매물이 많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박스 먼저 보여드리면 기존의 Y3 모델들과 같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패키징을 보여주고 있죠. 하얀색 종이박스 위에 Y3 로고가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고, 사이드면에는 뭐 아무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고요. 네, 모델명은 Y3 카이와라고 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US 9.5, UK 9, 27.5cm로 구입을 했고요. 모델 코드는 HR1952로 되어 있네요. 박스는 뚜껑이 분리되는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이 녀석도 꽤 고급스러운 라인이기 때문에 패키징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뭐 이런 카드도 한 장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여분의 신발끈도 이렇게 종이봉투 안에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쇼츠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신발을 따로따로 넣을 수 있는 더스트백이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는 모습도 보이네요. 저 역시도 크림에서 구입을 했고요. 크림에서 따로 포장해준 속지를 제외하더라도 꽤 두툼하고 고급스러운 속지 두 장을 이용해서 신발을 따로따로 포장해놨고요. 네, 신발을 꺼내봤고요. 보시면은 기존의 스니커즈와 좀 다른 구성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 쉐입에 있어서 일체감에서 가장 중요한 힐컵 파트 는 어느 정도의 탄력을 가지고 있는 네오프렌 같은 소재를 이용해서 굉장히 입체적으로 디자인해 놨기 때문에 눈으로만 봐도 일체감이 좋을 것 같다라는 게 바로 느껴지고, 힐컵 부분과 발등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가죽 소재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가죽 표면의 질감도 굉장히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뭔가 되게 고급스러운 가죽을 이용한 듯한 이런 느낌들, 또 미드솔 파트에도 앞뒤로 이렇게 볼록볼록 나와 있는 이런 장식물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의 유니크한 느낌을 더 강조해준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 녀석의 정가가 높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소재와 유니크한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컬러감에 있어서도 뭐 블랙하고 화이트, 베이지가 살짝 들어가 있긴 하지만 단순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뭐 스타일링하기에도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는 뭐 굉장히 만족스러운 디자인과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기준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디자인부터 빠르게 보여드리고 시착한 모습까지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발의 옆면 한번 보시면은 토박스 윗면부터 발등까지 일자로 쉐입이 잡혀있기 때문에 발등 부분이 조금 높으신 분들이 신기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가죽의 질감 조금 떨어져서 봐도 굉장히 입체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어서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이 바로 느껴지죠. 토박스 부분부터 사이드 패널까지 전체적으로 한 장의 가죽을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녀석도 굉장히 깔끔한 느낌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세히 보시면
하는 가죽에 스티칭이 여기저기 들어가 있어요. 뭔가 구두에서 많이 봤을 법한 느낌으로 라인들이 몇 가지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런 스티칭들은 기능적인 역할보다는 당연히 디자인적인 역할을 해주겠죠. 기능적으로도 의미가 없고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게 확 눈에 띄진 않지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건 이 녀석이 꽤 고가의 신발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엄지발가락 있는 쪽, 신발의 안쪽 토박스 파트에는 이렇게 구멍이 많이 뚫려 있어서 통풍성에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보여줄 것 같으면서 디자인적으로도 특이한 느낌을 주기도 하네요. 가죽을 만져봤을 때는 굉장히 부들부들한 느낌을 주고 있고 두께가 그렇게 두꺼운 것 같진 않아요. 신발의 무게감도 보이는 것보다는 살짝 가벼운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무게 한번 재볼까요? 275 사이즈의 무게는 388g 나오네요. 어퍼는 상당히 가벼운 것 같은데 미드솔이 상당히 두껍기 때문에 미드솔 파트에서 무게가 조금 증가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쪽으로 올라오면 신발끈이 보이는데 검은색 칼국수끈을 이용을 하고 있고 만져봤을 때는 살짝 코팅이 된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신발끈 아래쪽에 혀 부분은 어퍼와 일체형으로 양쪽이 완전히 고정이 되어 있는 그런 타입이고 기본적인 소재는 뒤꿈치 부분과 마찬가지로 네오프렌 같은 그런 직물의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혀 부분도 신축성이 어느 정도 느껴지고요. 혀의 가운데에는 뭔가 테이핑이 된 듯한 느낌으로 YSB 로고가 떡하니 들어가 있는 모습도 보이네요. 혀 부분 역시 스티칭으로 이렇게 장식을 해놓은 모습도 보이고요. 옆면으로 다시 넘어오면 신발끈 주변부는 살짝 다른 질감의 가죽을 한 장 더 덧대어놨어요. 구멍 총 6개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신발끈은 세게 당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구성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레이어드 된 가죽 소재를 이용한 것 같네요. 사이드 어퍼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박스의 가죽이 쭉 연결 부위 없이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가까이서 가죽의 질감 한번 더 보시면 굉장히 입체적으로 패턴이 들어가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더 강조되는 것 같아요. 힐컷 파트로 넘어오면 이 부분이 굉장히 특이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죠. 힐컷 부분 바로 앞부분까지만 이렇게 가죽 소재로 어퍼가 구성이 되어 있고 힐컷 파트는 전체적으로 네오프렌 직물 소재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신발을 신지 않았을 때는 이 네오프렌 소재가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모양이 잘 잡혀 보이진 않지만 신발을 신었을 때는 뒤꿈치를 잡아주는 느낌이 너무 좋아서 유니크한 디자인과 함께 기능성까지도 가지고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이 아래쪽에는 귀엽게 또 조그만 가죽이 한 장 더 들어가 있는 것도 보이고 다른 파트들과 마찬가지로 스티칭이 많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 파트의 스티칭은 뒤꿈치를 잘 잡아주기 위한 그런 모양을 잡기 위해서 기능적으로 들어간 걸로 보이기도 하고요. 뒤에서 봤을 때는 가죽 소재 한 장을 더 덧대어놨는데 이 부분에 음각으로 Y3 로고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이 부분에 가죽이 없이 그냥 네오프렌 소재로만 힐컷 파트가 마감이 됐다라면은 살짝 저렴한 느낌이 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 가죽 한 장을 덧대어 놓으면서 다른 부분들과 통일된 소재감 그렇고 고급스러운 느낌도 더 강조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신발을 안쪽에서 봤을 때는 바깥쪽과 뭐 동일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네요. 안쪽의 내피는 바깥에서 보이는 이 네오프렌 소재가 그대로 안쪽에도 노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끝부분까지는 네오프렌 소재, 아래쪽에는 가죽으로 한 장 삥 둘러놨어요. 힐컷 파트의 쉐입을 어느 정도 잡아주기 위한 용도일 수도 있고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성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만져보면 안쪽에 뭔가 덧대어져 있구나라는 게 쉽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인솔을 꺼내봤고요. 인솔의 윗면은 하얀색 가죽 소재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 Y3 아디다스 유지 야마모토 디자이너 이름이 음각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아래쪽은 파란색 폼을 이용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말랑말랑한 생고무 같은 느낌을 보여주고 있네요. 인솔은 제거한 신발의 바닥면은 하얀색 폼 같은 소재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미드솔 파트 디자인도 윗부분에 구조물을 제거한다라면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위쪽에 이 형이상학적인 디자인이 들어가면서 이 녀석을 굉장히 유니크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구조물 위에는 다시 요지 야마모토 디자이너 이름이 음각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고 뒤꿈치 부분은 옆, 뒤, 안쪽까지 한 덩어리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아마도 이 부분 역시 쿠션감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래쪽에 하얀색 기본 미드솔 파트 역시 만져봤을 때 꽤 탄력이 좋은 그런 느낌이 느껴지고 있네요. 뒤에서 봤을 때는 이런 느낌, 안쪽에서 봤을 때는 이런 느낌, 앞에서 봤을 때는 이런 느낌. 아웃솔 파트를 보시면 총 3가지 소재가 보이죠. 미드솔의 소재 화이트 컬러, 베이지 컬러 두 개가 보이고 그 위를 단단한 고무 소재로 덧대어놨는데 만져봤을 때 굉장히 단단한 느낌이고 패턴도 자잘하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내구성이나 접지력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이 앞부분은 이 뒷부분하고는 또 다른 소재예요. 이 부분은 거의 장식적인 의미로 들어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해서 Y3 카이와라는 모델의 디자인을 보여드려봤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4-5년 전에 봤을 때나 지금 봤을 때나 유니크한 느낌이 굉장히 매력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일체감을 꽤 중요하게 생각하는 취향 때문인지 뒤꿈치에 신경을 많이 쓴 듯한 소재나 디자인이 기능적으로도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부터는 바로 신발을 신어서 신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아디다스 Y3 카이와라는 모델을 신고 있고요. 아디다스의 Y3 어떻게 보면은 프리미엄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가는 너무 비싸죠. 이 녀석 역시도 3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정가였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후에는 세일을 굉장히 많이 해서 판매하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가격도 가격이지만 Y3로 나오는 모델들의 디자인이 유니크한 모델들이 많아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일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대중적으로 큰 인기가 없을지는 몰라도 저처럼 이런 유니크한 디자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환영을 받을 만한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크림에서 14만원대에 구입을 했는데 그 정도 가격이라면 다른 컬러도 더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취향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죠. 디자인으로만 볼 때부터 착화감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는데 발을 넣는 순간부터 제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는 너무나 편안하고 완벽한 그런 착화감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그러면 이 녀석도 사이즈감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대부분의 신발을 275로 신고 지금 이 녀석도 제 정사이즈 275로 신고 있어요. 양말은 일반적인 두께의 양말을 신은 상태에서 신었는데 딱 신었을 때 너무나 이상적인 사이즈감, 피팅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발 볼도 그렇게 좁지 않고 발등도 상당히 여유가 있고요. 토박 스파트도 엄지발가락과의 간섭 없이 편안한 느낌인데 디자인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일체감에서 가장 중요한 발등과 힐컵이 네오프렌 소재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편안하면서도 딱 맞는 뭔가 이상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네요. 힐컵을 제외한 나머지 파트가 가죽으로 되어 있지만 그 가죽 파트 역시 굉장히 부들부들한 느낌의 가죽을 사용해서 정사이즈로 신었을 때 아마도 많은 분들이 만족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나는 발볼이 조금 있다 하시는 분들 정도만 반업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발끈이 있긴 하지만 신발끈을 거의 묶지 않더라도 네오프렌 소재만으로 발을 전체적으로 잘 감싸주기 때문에 일상생활할 때는 살짝 느슨하게, 운동할 때 정도만 살짝 타이트하게 끈을 묶으시면 상황에 따라서도 더 괜찮은 피팅감을 만들어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신발은 신었을 때 느낌 너무 좋은데요. 다음으로 일체감. 일체감 말씀드릴 때 가장 극찬할 수 있는 표현은 거의 양말 같다라는 얘긴데 이 녀석 역시도 거의 양말 같은 느낌의 일체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뒤꿈치, 힐슬립은 전혀 느껴지지 않고 발등 부분도 잘 잡아주고 있어서 일체감만큼은 100점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전혀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굉장히 만족스러운 일체감. 고급스러우면서 뭔가 유니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스니커즈들은 기능성 부분을 살짝 소홀히 하는 모델들도 있기 마련인데 이 녀석은 디자인과 기능성, 착화감까지도 놓치지 않고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으로 쿠션의 느낌. 사이드 쪽에 이렇게 하중을 실으면 쑥쑥 내려가는 느낌이 바로 느껴지고 뒤꿈치 전체 전체적으로 하중을 실었을 때도 부드럽고 탄력적인 쿠션감이 바로 느껴져요. 미드솔의 두께도 상당히 두껍지만 소재 자체가 부드럽고 연한 느낌이기 때문에 이런 쿠션감을 만들어주는 것 같고, 앞꿈치 쪽에 이렇게 하중을 실어도 살짝 쿠션감이 느껴지고 있네요. 일상생활하면서 신기에는 당연히 너무나 괜찮은 쿠션감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고, 착화감도 너무나 좋기 때문에 운동하실 때 신기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는 디자인까지 너무나 마음에 들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만족을 하고 있지만 디자인이 살짝 부담스럽지 않나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더라도 착화감, 일체감, 쿠션의 느낌만으로도 이 정도 가격대라면 충분히 가치가 있는 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뒤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앞에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그리고 만약에 반바지에 신는다라면 뭐 대충 뭐 이런 느낌이 되겠죠. 네, 아디다스 Y3 카이와. 저는 몇 년 전부터 눈독 들였던 모델이기 때문에 기대감만큼이나 굉장히 만족하는 중이지만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더 신중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뭐 수수료까지 해서 15만원 정도라면은 이제는 나이키에서도 웬만한 기능성을 갖춘 스니커즈를 찾기가 힘든 가격인 걸 감안한다라면 어떻게 보면 이 녀석이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한 주의 중간 수요일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편안하게 즐거운 저녁 시간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멋진 재밌는 스니커즈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이랩의 CJ였습니다.